문안의 플러스입니다. 할리우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영화 조커의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죠. 내일 개봉하는 나폴레옹이 해외 영화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개봉을 이틀 앞둔 지난 4일 해외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예매율로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의 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스로 황제가 된 영웅 나폴레옹 일대기를 그린 이 영화는 지난달 20일 북미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있어 잇따라 개봉했고요. 개봉 첫 주말 기준으로 프랑스와 독일 등 10개 나라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